야, 장훈 씨. 야, 형님. 야, 우리 이제 참 먹고 하자. 참이요? 네. 야, 불닭 사와. 불시라뇨? 국수 좋아하는가? 아, 예, 뭐. 아, 근데 국수를 저 언제 삶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너 새벽에 삶아놨어. 새벽에? 아, 그래요? 만져봐. 오, 시크네요. 어, 차지. 얼음 갖고 왔잖아. 이게 소창이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한. 이제 먹어봐. 먹어보면 이제. 전에는 아무래도 이게 더 처음이라. 예. 유기농 설탕이에요? 유기농. 너무 맛있어. 아, 예. 자, 숫자 세. 하나, 둘, 셋. 네, 그만. 그만 생겼죠? 아, 형님. 그만 생겼죠? 아, 형님. 아, 이거 다섯 개는 먹어야지. 아예 달게 먹으려면 아예 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물로 먹고. 아니, 무슨 국수를 이렇게. 물 넣어서. 예. 자, 젓가락으로 녹여. 아, 일단 물을 부어서. 어. 예. 강윤 씨만의 특별한 세창. 바로 설탕국수라는 건데요. 일단 주인공의 레시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먹을 만큼 덜어. 흘리지 말고. 대체 어떤 맛일까요? 근데 국물 한번 잔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들이켜본 국물! 돌싱고 오면은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 설탕물이랑 국수랑 합쳐지니까 더 달아졌어요, 형님. 아, 자, 이런 국수 먹어봤는가? 누가 먹어봤겠어요, 아니, 더울 때 그 각소금은 먹는 사람 봤는데 설탕물은 좀 먹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나 어릴 때 설탕이 귀했지. 그래갖고 아, 우리 집은 좀 부자였어. 그래서 설탕 많껏 먹었지. 그러고 심심하면 설탕물에 그 우물물 퍼가지고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해 주셨지. 우물물에 설탕. 어, 그래서 이게 입에 가끔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러세요? 그래갖고 한 대접씩 먹지. 해피님 왜 그 가끔 입에 저랑 있을 때. 아, 오늘 왠지 먹고 싶었어.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파김치까지 얹어 먹으니 단짠 단짠 아주 별미였습니다. 알고 보니 먹거리가 없었던 산속 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아 먹은 음식이라네요.